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진영. 자, 드림티클랜의 구원자 마지막의 수시자. 12시 진영입니다. 12시 하늘색 저그입니다. 하늘색 저그 이창호 선수. 일단 초반 저글리. 초반 저글링 빌드에요. 어, 빌드가 갈렸습니다, 이거. 자, 그리고 6시 진영의 초록색. 자, 지금 김영욱 선수인데요. 지금 초반 저글링 발업 저글링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초반이고 막기 힘든데 스프린프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저글링 내려옵니다. 지금 오버로드 피해서 내려오나요는 개풀 내려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막나요? 자, 소리 내려갑니다. 소리 내려갑니다. 지금 이창호 이것만 이고 상대방 에이스 슈자 끌어내면서 마지막 에이스 결정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과연 그 상황까지 이창호 선수가 만든지 이창호 선수가 그걸 만들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자, 이곳까지 이기면 난리 나는 거거든요. 자, 어, 자, 안마다 멀티 최대한 시간을 끌어줘야 됩니다. 안마다 취소하더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네, 시간을 끌어주면서 들어 나가고요. 그러면 성크지만 사이드 저거리까지 어떻게 나오면서 버티고. 자, 레어트크가 어, 이제 똑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드론 피해를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드론 피해. 자, 드론 컨트롤. 자, 가스 공은 오는 거 막았고요. 자, 성크 완성. 어, 한번 버텼네요. 한번 버텼는데, 자, 이게 어, 이후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도 저 레어트크 똑같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드론 피해가 없었다라는 거는 김영 선수한테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예. 자, 이창호 선수 색깔이 이상한데, 이거. 무슨 색이지, 이거? 이 색인가? 자, 이렇게 이제 압박하면서 자신은 안 맞아 멀티 가져가면서 하는데, 안 맞아 멀티 못 가져가면 저걸 죽만한데요! 엄마, 오, 예스. 자, 그러면서 상대방이 안마다버트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성금걸로 지는 거 취소했고요. 자, 일단은 스파이어도 먼저 올라갑니다. 자, 테크도 빠르고, 자, 저울 숫자도 많기 때문에 그 압박 들어가면서 어, 안마다버트까지도 먼저 들어간 지금 모습. 이창호 선수가 주도권 완전히 잡았습니다. 자, 반대로 자, 김현수 빨리 스파이어 지으면서 이거 상대방 저울이 들어와서 스파이어가 깨지는 상황 만들면 안 되고요. 일단은 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파이어. 자, 그러면서 일단은 자, 스파이어를 똑같이 짓고 있고, 자, 이창호 선수가 어, 스파이어가 좀 더 빠르고 안마다버트도 빠르기 때문에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창호 선수의 분위기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김영호 선수가 뭔가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이렇게 말이죠. 자, 뚫어냅니까 이창호. 아, 막았어요 이창호 선수에. 자, 김영호 선수가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밀리면 안 돼요. 스파이어가 위험합니다. 엄마. 아, 이거 좀 있으면 투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울링 싸움에서도 안 되거든요. 지금 밀 바로 자신이 바로 테스트 밀어야 되는데, 아, 수비가 너무 좋아요. 이창호 선수의 수비가 완전 좋습니다. 지금 포지션 완벽하고요. 와, 벌렸다가 조이는 그런 플레이가 기가 막히네요. 아, 그렇죠. 네. 아, 드론까지 자 오면서 어떻게 뚫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옆길. 자, 부탄한 노인들이 초콜릿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 스파이어 이거 스쿼지를 먼저 뽑은 사내방에 오버로드 죽여도 상관이 없고. 아, 자, 저글링 뚫어내나요? 아, 못 뚫어냈어요. 김현우 못 뚫었어요. 에이스 결정전 가나요 이창호 선수? 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에이스 결정전. 에이스심의 페이스보다는 시즌2 진짜 치열하네요. 자, 아직까지 경기 끝난 건 아니지만 분위기를 이창호 선수가 잡고 있습니다. 자, 미타이스크 날아옵니다. 미타이스크 어, 생산도 더 많이 될 수밖에 없고요. 라바도 더 많기 때문에 생산의 차이, 그리고 안마다 가스도 캘 수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미타이스크 먼저 생산됐기 때문에 오버로드 주도권까지 잡을 수 있는 완벽한 상황. 자, 오버로드 지키려고 가는데 오버로드 못 지키죠. 이거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어, 아, 스쿼드 있어요. 못 지킵니다. 이거 어, 저도 맞대. 자, 이거를 아, 글쎄 오버로드. 아, 스쿼드 박았고요. 이창호, 이창호 에이스 결정전! 자, 아, 이창호, 아, 다 죽였어요! 미타이크 다 죽었습니다! 최대! 에이스 결정전! 자, 이렇게 되면서 이창호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에이스 결정전까지 끌고 가네요!